믿음이 중요한데 특히 이걸 선에서는 확실하게 확신, 신신명 내 마음이 부처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버려라. 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 가냐면은 봉사가 전부터 찾아간단 말이야. 좀 찔리지? 내가 알아. 어? 그죠? 자, 부처님의 이제 이름이 많아. 무한한 부처님의 이름. 그래서 91쪽 아래 보면 나와 있죠? 이게 열의 명호품. 자, 92쪽으로 갑니다. 따라합니다. 열의 명호품. 자, 지난번에 배운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보면 수많은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나라에는 한 부처님, 어떤 나라에는 두 부처님, 어떤 나라에는 무불, 부처님 없는 곳도 있고, 어떤 나라에는 다 부처님. 어디가 다 부처님입니까? 화장세계 다 부처님이겠다. 그죠? 극락세계 다 부처님이겠다. 그렇게 있듯이, 근데 그 부처님마다 전부 다 이름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천불명호, 만불명호, 어? 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죠. 참 그 이 세계 보면은 재밌는 게 그죠? 동명 이인 있어. 같은 이름이 있어. 근데 몇 명 안 돼. 어? 그죠? 근데 또 다른 나라 가면 그 많은 사람 이름 다 틀려. 참 희한하다고 그죠? 동명이 있긴 있지만은 똑같진 않을 수가 있어. 보면은 생년월일이 틀 수가 있고 태어난 거에 틀릴 수가 있고 활동한 배경이 틀릴 수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어찌 그 다른지 몰라. 어? 쌍둥이도 보면은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취하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개미도 거미도 지렁이도 다 DNA가 틀려. 요즘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한 걸 뭐라 합니까? 제놈 프로젝트잖아. 제놈. 응? DNA. 그 우리 이거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섬에 사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은 몇십 초 못 건드리거든. 그냥 일반 몸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에 뭡니까? 체집 활동하는 바다를 강을 배경으로 산 사람들은 잠수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 보니 그 사람들은 DNA가 바뀌었더라는 거야. 거기에 맞도록 적응하도록. 그죠? 뿐만 아니고 암흑석을 산 사람들 바뀌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일할 때 밤낮 없이 일하지 않습니까? 주로 야간 근무한 사람들 보면 체질이 바뀌었을지 몰라. 식성이 바뀌었을지 몰라. 적응하기 위해서. 바뀐다는 거야. 이게 DNA도 바뀐다는 겁니다. 자, 재밌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걸 부처님의 신업의 세계, 신업. 몸이 가지고 있는 구조. 세계. 자, 93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삼귀회 할 때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좀 앞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 예? 절에 가면 스님 잘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세속적인 말이야. 그럼 뭐라 해야 될까? 스님 상호가 거룩하십니다. 잘생겼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탤런트나 영화배우 보고 한 이야기고, 어? 불자들끼리나 스님들이나 부처님 보고서는 따라할까? 상호가 거룩하십니다. 상호가 원만하십니다. 용어를 바꾸면 더 정중하고 불자 같은 게 되는 거야. 그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수경 친다고 그래서 내가 놀랬어. 자빠지려고 그랬어. 경전을 쳐요. 목탁을 치지. 그죠? 그럼 뭐라 해야 될까? 경전을 독송한다. 뭐라고? 용어를 바꿔야 돼. 우리가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해야 옆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 예전에 바다 가재, 바다 개가 말이지 새끼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가야 돼. 옆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몇 번 가르쳐줘서 앞으로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끼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엄마가 옆으로 가고 있잖아. 어?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들이 용어를 바르게 써야 돼. 자, 경전을 독송한단 말이에요. 또는 경전을 모신다 그래야 돼. 천수경 모십시다 또는 독송합시다 해야지. 천수 치세요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지. 아셨죠? 용어. 또 스님들을 중 그러면 안 돼. 중이란 말이 원래는 승가란 말이고 화합이란 말이고 상가란 말을 번역하면 중 여러 사람 모인 걸 중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말이 조선 시대에는 유생들에 의해서 말이 잘못 사용됐어. 그냥 뭡니까? 싸잡아 가지고 속화시킨 말이거든.
여러분들을 따라 죽으러면 안 돼. 뭐라 할까? 스님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스님. 합장하고 스님 성불하세요. 그러고 해볼까? 스님 성불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돌아서면 또 여러분들도 중들 그러고 있다. 그치? 근데 이제 보시면은 93쪽 보시면은 자 부처님께서 말이죠.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마다 부처 이름이 다르다. 부처님 걸 우리는 이제 부처님 그러는데 이 일본 가면 이런 말로는 호도께 사마 어? 존경말 써가지고 미자 앞에서 미보도께 사마 그런단 말이지. 그죠? 호도께 사마 그래. 그리고 중국 가면은 뿌 그래. 발음 뿌 아미타부 아미타바 어, 그죠? 그런단 말이.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 부처님을 붓다. 나라마다 그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호품에서는 각양각색의 나라마다 부처님을 부르는 명호 이름이 다르다. 우리도 이제 부처님 이름 열 가지 말아. 요래 따라가. 요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세존은 타타가타 그래서 생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그죠? 그렇죠? 뜻이 막 틀려. 어? 응공,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 응? 조사, 자신을 잘 다스린 분. 명행족, 살아간 행적이 뚜렷한 분. 예수님 행적은 불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그 사람 명행족이 아닌 거야. 선서, 참 계시다가 잘 가신 분이야. 정말 행적을 뚜렷하게 남기시고 가신 분, 선서. 그죠? 열에 진리 모습 오신 분. 응? 응공, 공양 받을 만한 분. 응? 명행족, 행적이 뚜렷한 분. 조사, 자신도 잘 다스리고 마치 마부가 말 다스리듯이 중생들을 잘 다스리는 분이에요. 응? 그죠? 그죠? 천인사, 천상 인간들을, 천상 존재들까지도 스승으로 모신 분. 그래서 무당 들어가면 부처님 모시고 있어? 안 모시고 있어? 다 모시고 있지, 그죠? 신 모시고 또 모시고 있잖아. 왜? 존경하니까. 응? 불, 붙다. 깨달은 분. 엔라이트먼트. 응?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그쵸? 예. 그런 이름이 다 유래가 있지. 그 외에도 대웅전 대웅. 위대한 영웅. 진리를 깨달은 영웅.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부 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 어떤 세계는 실달 만월 사자부 석가모니 신선 노사나 구담 대사문 최승 능도 어? 이런 들이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 93쪽 아래 보시면 맨 아래 보시면 그러면 어째서 나라와 장소가 다르면 부처님 이름과 다릅니까 하면서 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경전 말씀이 있죠. 94페이지 이것은 시작 이것은 보살로 계실 때 인연이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온갖 방편과 구업의 음성과 행업의 과보와 법문의 방편과 여러 근이 원하는 바로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을 알게 하려고 부처님 만약에 미국 태어났으면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뭡니까? 쓴 그 부처님에 대한 쓴 책이 있어. 실리콘밸리 태어났으면 부처님 어떤 모습일까? 테크니션, 엔지니어, 기술자였잖아. 기술자. 실리콘밸리 뭡니까? 세계 최첨단 기술자들이 있는 곳이잖아. 엔지니어 모습으로. 그래서 최근에 그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 알죠? 검색창 최고, 세계 최고. 그 지도도 있고 거기에 엔지니어 가운데 태국계 사람이냐 차드 멍탄이라는 사람이 있어. 검색하면 나와. 포탈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차드 멍탄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구글의 엔지니어입니다. 명상을 해서 나름대로 깨달았어. 그래서 구글 엔지니어 모아놓고 명상 지도를 했어.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 집단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가 발전을 팍 한 거야. 그래서 구글에서 인정해 줘가지고 자금을 떼가지고 소위 말하면 주식을 줘가지고 명상 지도하라고 모든 엔지니어들 전부 다 일하기 전에 명상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명상의 바로 이 불교 수행의 힘이야. 이해되십니까? 또 스마트폰 스티브 마찬가지로 항상 명상한 사람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월가는 뭐지? 경제. 예? 그죠? 중식이 아닙니까? 태어났으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 공공지 가방 들고, 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들고, 응? 주식하고, 투자하고 있을지 몰라. 실제 그런 모습으로 서양에서 책이 나온 게 있어. 응? 그죠? 이게 다양한 나라마다 태어날 때, 북한 태어나면 혹시 알아? 어? 주치사상 중심까지 모르잖아. 그죠? 아프리카 태어나면 흑인일지 모르잖아. 그게 다양한 나라 세계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언어로 그 나라 중생들을 어떻게 부처님 법을 배워서, 어? 알아서, 실천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름이 다양한 것이다. 말이 열의 명호품. 이해되십니까?